자, 공차가 영위하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얘들아 선생님이 등차 수열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얘는 뭐로 보면 된다고? 일차 함수. 일차 함수가 바로 그냥 뭐야? 직선이야, 직선.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게 좋아. 알겠지? 자, A1이 20이래. 근데 지금 절대값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니네 생각할 때 공차가 양수겠니? 음수겠니? 음수. 공차가 당연히 양수면 20에서 올라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절대값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의미 없잖아. 근데 만약에 저게 고도의 속임수면 어떡해? 아, 고도의 속임수, 그런 속임수 안 써. 그러면 레벨 3 정도에 쓰지 그리고 않을까? 여기 봐봐. 마이너스 16이지? 그럼 마이너스 16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공차는 무조건 뭐다? 양수, 음수다. 그러면 이 직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X축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내려간다. 이런 뜻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20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1은 이제 항의 번호를 생각하면 되고, 20은 그냥 그거 Y값을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됐어? 그리고 아, 어딘가에 M,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있을 거다, 이런 얘기야. 그뭘 구하라는 얘기야? M 구하라. 중학교 2학년 문제예요. 1차 함수. 와우. 이거 어렵지가 않아. 자, 근데 뭐 했냐면은 절대값을 씌웠잖아. 그래 안 그래? 또 생각을 해봐. 10이라고 21이 똑같대. 그러면은 얘들아 10이라고 21 중에 누가 우수겠어? 21. 당연히 21이 우수지. 그러니까 너무 쉬워. 이거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 뭐야. 왜냐면 1부터 이렇게 떨어지는데 11이 만약에 음수라면 21이 양수가 돼야 되잖아. 그치? 두 개가 같을 순 없잖아. 공차가 0이 아니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얘는 뭐 하면 되냐? 아, A11은 그냥 나오시고요. 얘는 어떻게 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A 더하기 몇 D? 10D가 될 것이고, 오케이? 얘는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20D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 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30D가 돼서, 아,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뭐가 된다? 15D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A20이잖아. 그쵸? 20은 마이너스 뭐라고? 15D. D는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나는 D 안 왔고, 이거 아니까. 아, 그럼 AN이라는 거는, 뭐, 이게 이제 자연수라니, 정수일 때는 선생님 바로 쓰라 그랬지, N으로 해. 근데 좀 뭐가 복잡하면은, 그냥 A1 플러스 M-1D니까 마이너스 3분의 뭐? 4. 이렇게 하면 AN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뭐 AN 구해서 뭐가 나오나? 마이너스 16이 나오는 M값 구하면 게임 끝나겠네, 그치? 그러면 그냥 여기서 계산할 거 없고 얘가 그냥 뭐가 나오면 이제 마이너스 16 나오는 M값 구하면 게임 끝나겠지. 알아듣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합시다. 그러면 3분의 뭐는? 3분의 4 M-1이라는 치 넘어가니까 뭐가 되겠어? 약분하자. 9. 9, 3, 27. 1 넘어가니까 28.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를 내가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조금 가볍게 조금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지. 이해됐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고요. 이 방정식의 세 근이 크기 순서대로 뭐라고 얘들아?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에 뭘 구하라고?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네. 그치? 일단은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이런 거는 뭐 이제 고일 내용을 좀 추가해서 이거 뭐할 수밖에 없어? 인수분해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이거 인수분해는 어떻게 하냐? 적당하게 X쪽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풀마 1, 풀마 2 집어넣어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여러분이 좀 찾는 게좀 좋냐라고 물어보면 얘들아, 얘가 0이 되려면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 건데, 누구만 좀 관심을 가지면 되냐? 전체적으로 0만 든다 생각하지 말고 A만 없앤다고 생각을 해. 누구만 없앤다고? A. 그럼 A만 없애려면은 A가 지금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플러스 2A잖아. 맞죠? 그러면은 A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될까? 1 집어넣는다 그러면 얘는 또 3A가 되잖아. 그치? 그럼 절대 안 되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없어지겠지? 이렇게 찾는 게 빨라, 이렇게. 그냥 누구만 관심을 가지라고? A만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지, A만.
A가 없어지면 나머지 자연스럽게 뭐하게 돼 있어? 없어지게 돼 있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되니까 뭐 써야 돼? 조립제법. 그렇죠. 자, 그래서 1, 여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 그 다음 뭐? 2A. 이렇게 하시고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더하는 거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곱하니까 A 플러스 뭐가 돼? 2. 2A가 되고, 마이너스 2A, 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X, 이거니까 플러스 1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플러스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이거 뭐 간단하게 알겠다. 뭐하고 뭐가 근이 되겠어? 2하고 A. A가 근인 거 금방 알겠지. 두 근의 합이 이거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근의 합이 뭐야? A 더하기 2. 그쵸? 두 근의 근각의 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이 이거분의 이거의 부호 반대니까 두 근의 합이 A 더하기 두 근의 곱이 뭐야? 2. 2A. 그럼 근이 뭐가 돼야 돼? 2하고 A지 뭐. 맞죠? 2하고 A가 근이어야 더하면 A 더하기 2가 되고 합은 2A가 될 거 아니야. 희수 맞아 안 맞아? 맞아.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근이 뭐냐면 마이너스 2라고 얘들아 2하고 뭐란 얘기야? A.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시작합시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준비가 돼, 준비가. 재료 준비. 재료 준비 끝. 자, 이거 본격적인 요리. 진짜? 그치, 세척하고 다듬고 하는 거야.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라 해야 되냐. 크기 순서대로 뭐라고 얘들아? 등차 수열을 이루게 하는 모든 실수 A값이니까 아, A값이 한 개가 아닌 것 같다. 그치? 그 생각을 해봐. 얘네 둘이는 누가 큰지 알아, 몰라? 알아. 그러면 여기 있는 A라는 친구는 상황에 따라서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저기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들어갈 수도 있겠지. 네. 이해되겠어? 네. 그러면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 A 마이너스 1 2. 이게 첫 번째. 됐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뭐 하기만 하면 돼? 작기만 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1 A 뭡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2, A가 된다. 무슨 수열 얘들아? 등차 수열. 등차 중각 이용하시면은 얘네 둘이 뭐 한 개? 둘이 더한 개. 이거의 몇 배? 두 배. 두 배. 그러면 A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A는 뭐가 된다? 이렇게. 사실 구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의 두 배이니까 2A가 뭐가 된다? 1. 그래서 A는 뭐가 돼? 2분의 1. 자, 이거 두 배. A 빼기 1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4. A는 뭐가 된다? 5.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1, 2, 3.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날아가면 1 되니까 2분의 뭐가 됩니까? 3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은 이거는 뭐가 필요해? 근을 먼저 구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근을 구할 때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그냥 무작정 뭐 풀마이 놓으면 사실은 뭐 안 되는 건 아니겠지, 그치? 근데 A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A, 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A가 없어지지를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찾기가 좀 편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뭐 첫 번째 하나 찾아가지고 뭐 한 거야? 졸제법 해야 되겠지? 졸제법 하고 나면 2차식이 나올 거고 2차식도 분명히 A가 있을 거라고. 그럴 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근을 특정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마이너스 2하고 A가 나왔으니까 A가 세 곳 자리에 위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등차 중앙 이용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등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A1하고 A2를 더한 건 A3보다는 크대. 그러면 A4하고 A5 더한 건 A6보다는 크냐? 이거 지금 물어본 거거든. 사실 이런 기억본 같은 게 사실 제일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 보여. 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가 참고진 문제는 뭐 결론은 이거야. 얘가 거짓이 되는 케이스가 있냐. 그 거짓이 되는 케이스를 내가 찾을 수 있으면은 뭐 거짓이 되겠지. 근데 거짓이 되는 케이스를 못 찾으면은 뭐 참이라고 봐야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는 뭐야? 얘는 2a 더하기 뭐니? 2a 더하기 d가 되겠지. 예. 그쵸? 얘는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2D가 되겠지. 예. 그러면 이거 2라고 했잖아. 이거 2라고. 예.
그러니까 넘어오면 너는 뭐가 되겠어? A만 남고요. 너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D. D가 즉 A가 D보다 무조건 뭐가 다는 거야? 커야 된다 뜻이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A가 D보다 무조건 커. 어쨌든 간에 커. 그러면 이거 만족하냐 이 얘기거든. 그럼 얘는 뭐냐면은 AA니까 뭐가 되겠어? EA 더하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3이고 여기 뭐야? 4. 그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어? 3하고 4니까 7D. 얘는 A 더하기 뭐가 되겠어? 5D.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얘는 A만 남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니?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A가 D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A가 D보다 크면 A가 마이너스 2D보다 크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A가 D보다 크면 A가 마이너스 2D보다 크냐. 반드시 크냐 그 얘기야.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아닌 예를 하나 들어줘봐. D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안 맞아. 근데 예를 들어봐. 예를 그냥 그러니까 발리 그러니까 A가 2고 D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이면 그 저렇게만 봤을 때 A가 더 큰 건데 A에다가 마이너스 2D 하면은 6이 돼가지고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것까지 구하고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수를 하나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발리라고 하잖아요. 수학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계가 고등학생이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증명을 못 하겠어. 증명을 못하겠는데 이게 참이야 거짓이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야? 발리야, 발리. 그러니까는 얘가 왜 성립하는지는 내가 증명을 못하겠는데 이런 경우는 성립하지 않잖아요라고 예를 드는 거지 그냥 얘. 그래서 얘는 뭐 하나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기억 1번은 뭐가 돼서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럼 저거 다 탈락하네요. 어? 1번 4번 탈락. 자, 그 다음에 니은 네 번 보니까 A1과 A2가 뭐가 다른 거야? 달라요. 이게 뭔 소리지? 당연하죠. 당연한 건 아니고 D가 0이 아니라는 거야. 네. 아, 네. 이게 좀 D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 맞죠?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다르냐 이 얘기거든? 그러면 이런 거는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3이 있다. 그쵸? 네. 여기 3이 있잖아. 그치? 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 4가 있고 어쨌든 여기 4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묶어봐. 그냥 묶어보면 얘네를 이렇게 넘어와. 네가 넘어와. 넘어오면 A 뭘로 묶을 수 있어? 3. 3으로. 그치? 그러면 A5에서 A6을 뭐 하는 거지? 빼요. 그게 바로 마디야. 마디. 마디. 그쵸? 손가락 한 마디. 그치. 자, 이거 내가 얘기거든. 자, 여기 A4로 묶어. 뭘로 묶어? A4. 그러면은 얘가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럼 얘도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맞네. 이렇게 약분되지? 오. 그럼 결론적으로 A3과 A4가 같지 않다. 맞네. A1과 A2가 같지 않다면 3, 4도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없겠죠. 참입니다. 오늘 생각보다 간단하죠? 쌤이 해주셔서 안 돼요. 저희가 생각을 못해요. 굉장히 외워 그냥. 마지막 수학 시험이잖아. 아. 자, 여기 볼게. A2가 A1보다 뭐라고? 커요. 크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느냐 이 얘기거든. 맞지?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A2가 A1보다 크다는 이 정보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D가? 양수다, 음수다? 양수다. 그걸 알 수 있잖아. 그치?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왜냐면 A2가 A1보다는 크니까. D가 뭐라고 얘들아? 양수다. 이 말이 되는 거야. 되겠니? 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들은 내가 다 뭘로 표현할 수 있어? 뭐, 적당하게 뭐, A하고 D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A 제곱이고요. A 플러스 뭐가 돼? 4 뒤에 뭐가 되니? 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A에다가 A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8D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네가 더 크냐 이거 확인하라는 얘기고요. 자, 얘는 A제곱입니다. A제곱 더하기 8AD 플러스 16D제곱이 되고 A제곱 더하기 8AD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자, A제곱 이렇게 없애주시고요. 자, D하고 여기 쭉 보니까 다 누가 다 있어 얘들아? D가 다 있지, D. 그럼 D 하나씩 없앨게. D 없애고요, D 하나 없애고요, D 하나 이렇게 없애고. 여기까지 됐니? 그럼 뭐 없앨 것도 없네. 여기 뭐 8A, 파이 없애지면 16D가 0보다 크냐 이 얘기잖아. 근데 당연히 D가 0보다 크다는 거 내가 알아볼라. 아니까 16D는 당연히 0보다 뭐 하겠어? 크다. 그래서 D 그것도 정답이 되네요.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4번 들어가자.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대. 어씨 뭐야? 뭐야? 근데 얘들아 이것도 봐봐. 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거는 이거는 딱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그냥 부호만 바꿔주는 거야. 생각해봐. 1 들어가면은 뭐야? 그냥 마이. 2 들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1. 3 들어가면? 마이. 그래서 어떤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나오면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닌가? 뭐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거 사전에 큰 거. 알겠지? 자, 그 딱 그 느낌이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 자, 그러면 어디까지 얘들아 구하라고? 20번째 항까지 구하래. 자,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A1을 먼저 구해봐. A1 얼마야? A1 얼마야? 마이너스 들어가죠? 마이너스 2야. 2. 그 다음에 A2를 여기다 한번 구해볼게, A2. A2 얼마야? 얘는 플러스야, 그러면? 5. 5가 되는 거야. 자, A3은? 마 8. 자, 이게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예. 그러니까 3씩 커져? 부호만 바뀌어.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3씩 커져? 부호만 바뀌어. 너무 간단하죠? 이게 뭐야? 자, 그러면 A4는 뭐야? A4는 부호 바뀌고 3 커지니까 11. 11. 어? 그러면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네? 어? 그러면 얘가 얼마야? 이거 3. 얘가 얼마야? 3이 몇 개? 10개. 10개. 답은 얼마? 30. 그래. 지는데? 5번. 자, 이거 보면 얘들아, 등차 수열의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A수 9가 0보다 뭐라고 얘들아? 아빠. 선생님이 이거 등차 수열이지? 네. 등차 수열 합은 뭘로 표현하자 그랬어? S. 그냥 A가 몇 개 이렇게 표현하겠지? A가 몇 개? 아까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요. 자, 근데 얘가 지금 홀수잖아. 네. 어? 그러면 얘는 A, 어, 각 아홉 개라는 얘기야. A요? A. A5가 몇 개라고? 아홉 개. 그러면, 아, 9 곱하기 A5가 0보다 작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러면 당연히 뭐 너 날라가면 A5가 뭐라는 얘기지? 음수다 3. 이런 얘기가 되겠지. A5가 음수야. A2하고 10이 0보다 뭐라고? 커요. 크다 이런 얘기잖아. 네. 그치? 네. 그러면 어 얘네들은 A2잖아. 그치? 네. A 얼마야? 10이잖아. 그치? 네. 합치면 얼마야? 12. A 12, 그치? 예. 그러니까 A 12. 왜? 두 개는. 두 개 더 하네. 그러니까는 A 12니까 그걸 2로 나누면 A 6이 두 개지. 예. 맞아요? 예. A 6이 몇 개라고? 두 개. 맞잖아. 6에서 네 칸 1로 가면 2고, 네 칸 2로 가면 3이니까, 그치? 근데 저걸 왜 더해요? 아니,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그 항이 나오니까, 가운데 항이. 아, 그래서 점수는 수로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6이 몇 개라고? 두 개. 이게 0보다 뭐라고? 크다. 크다 이런 얘기야. A6이. A5는 0보다 작은데 A6은 0보다 뭐라고? 크다 이 얘기야.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나 그럼 증가하네. 됐어 안 됐어? 네 됐어. 자 그러면 AN이 0보다 뭐라 그랬니?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에 뭘 구하라고? 최소수다. 6. 끝. 아니에요? 답이 뭐죠? 3번. 3번이에요? 아니에요? 확실합니까? 아니 왜냐면 자연수인데? 어 A2, A4 두 개 더한 것이 0보다 크다. 네. 어 6. 2가 있어? 그럼 뭐가 있어? 10이 있어. 그렇지? 네. 그러면은 여기 네 칸 맞죠? 네. 여기 네 칸 맞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두 개를 더한 거는 이거의 몇 배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네. 그 약분하니까 A6은 0보다 뭐라고? 크다. 네. 자, AN이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N에 뭘 구하라고? 최소값. 그치? 네. 답은 뭐가 되겠어? 6. 이렇게. 어, 뭐야, 막내 0차다. 자, A1이 마이너스 1이야. 알았어. 공차는 D야. 근데 0보다 크대. 그러면 얘는 뭐냐면, 아,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어쨌든 0보다 크니까, 이제 증가하는 어떤 그런 함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맞아요? 네. 응. 자, BN이 뭐야 이거? 아, 이거네. 어쨌든 이거네. 모르겠어. 이거네. 이거라고 하고 수열 B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뭐라고 한다고? SN. 근데 S 뭘 구하라고? 1860. 어쨌든 얘들아 그냥 이 생각을 해. 등차 수열을 뭔가 좀을 딱 해도 결과는 뭐가 돼? 등차 수열이 돼.
등비 수열을 뭔가 이렇게 쫑딱한다는 얘기는 뭐 제곱도 하고 뭐 그냥 앞에 뭐도 곱하고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도 얘는 뭐가 돼? 등비 수열이 돼. 그러면 BN이 지금 BN은 그 무슨 수열이 되겠어 얘들아? 등? 차 수열 되겠지. 맞아요? 그냥 되는 거야. 그런 거야. 내가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왜요? 등차 수열이 돼. 알겠지? 그러면 쌤이가 아까 얘기했어. S10은 뭐야? S A 뭐가? A 그러니까 얘는 BN 거니까 BN 거니까 B N 5.5 5에 몇 개가? 10개 10개가 1800 얼마라고? 60년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러면 이거 넘어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86이 될 것이고 그럼 얘는 뭐가 되냐? B 더하기 뭐가 되겠어? 4.5D 뭐 2분의 뭐? 9D 이렇게가 180 뭐가 된다는 얘기야? 6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지?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지금 바로 뭐냐면은 D 구하는 거야. 얘 구하는 거야 얘.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게임 끝나죠? B 첫째 양만 구하면 게임 끝나겠네. 네. 맞죠? 네. 그럼 B 첫째 양 여기다 1 대입하면 되겠지. 뭐야? 그치? 그럼 B1은? A 뭐해? 3의 제곱에서 A1의 제곱을 뭐 하면 돼? 에요. 이렇게잖아, 그치? 네. 자, 그런데, 잠깐만. 지금 D가 2D잖아, 그래, 안 그래? 네. D가 2D고, D가 2D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AN 수열의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지. 네. 그리고 AN 수열의 공차가 D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D하고 여기 있는 D는 지금 같은 D가 아니네. 아쉽게도. 여기 대문자 D여야 되는 거야. 그치? 얘를 바꿔.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편의상. 네. 맞지? 네. 그러니까는 BN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됐어요?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이 B1이 이렇게 되는 건데 D가 지금 뭐가 아니니까 숫자가 아니니까 A3과 A1은 구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고요. 없겠네. 못 구하겠네. 그치? 근데 얘를 뭐 표현해 볼 수는 있겠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 A3이라는 거는 뭐지 얘들아? A3. 첫째 항에다가 1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제곱이 있으니까 그냥 1D 빼기 1에 뭐가 되겠어? 제곱 빼기 A1은 마이너스 네. 1이잖아 네. 얘는 그냥 뭐야? 1 이렇게 되겠지, 1을 네. 빼기 1이니까 네. 여기까지 되겠니?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B1이고요 그럼 B1은 4D 제곱 마이너스 4D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B1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여기까지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B1은 얘다라고 내가 알겠어.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지금 바로 이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이 D를 갖다가 이제 뭘로 좀 해야 될 것 같아? 스몰 D로 좀 뭔가 표현을 해봐야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뭐 BN의 공차인 D를 AN의 스몰 D로 표현해보면 여기가 다 뭘로 바뀌겠어? 스몰 D로 다 바뀌겠지. 그러면 스몰 D 값을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스몰 D를 한번 구해보기 위해서 D는 결국에는 뭐가 D가 있어야 되나? B2에서 뭘 빼면? B1을 빼면 이게 라디 D 아니야. 네. 왜 그러냐면은 BN도 어차피 무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까지 됐지? 네. 그래서 B1은 내가 이거인 거 알았어. 네. 그럼 나는 뭐만 구하면 되겠어? B2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그 B2에서 B1을 빼면 그게 바로 이제 라지 D가 되는 거니까. 그 라지 D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되겠네. B2. 알겠어요? 자, 구해봅시다. 그럼 B2는 뭐냐면 여기다 2 대입하는 거니까 B2는 A버 A4의 제곱에서 A버 2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럼 A4는 뭐죠? A 더하기 3이니까 얘도 3D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A2는 D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됐습니까? 네.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9D에다가 여기 뭐야? D. D 제곱 9D 제곱 D 제곱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8D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6 여기는 뭐?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4D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1이고 여기 1이니까 빼면은 뭐 의미 있어 없어? 없다. 결론적으로 얘가 B2가 되는 거야. 즉 B2라는 거는 8D 제곱에서 4D를 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나는 B2 빼기 B1이니까 얘는 뭐냐면 여기에서 얘를 뭐 한다고 얘들아? 빼요. 뺀다고. 그럼 뭐만 남아요? 4D 제곱만 남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네. 와. 여기까지 되겠지?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B 4D 제곱 마이너스 뭐라고? 4D 플러스 2분의 9 곱하기 뭐라고? 4D 제곱이 뭐가 된다? 18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할게요. 약분하면 뭐가 됩니까? 18. 2. 그러면 18에다가 얘니까 뭐가 되겠어? 22. 22D 제곱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186이 뭐가 돼? 0. 좀 지랄 같긴 하네요. 다 짝수니까 일단은 뭘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서 11D 제곱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90 뭐? 3. 3이 0이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근데 여기 보니까 D가 지금 깔끔하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하나는 뭐 얘는 D가 될 것이고 얘는 11D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네. 알겠어? 네. 자, 93이잖아. 그 얘가 이제 굉장히 적잖아. 그러니까 93은 31 곱하기 뭘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어? 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네.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3이 들어가면 33이잖아. 네. 오. 여기에 뭐가 들어가? 31 들어가는 거지. 네.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뭐? 플러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우와. 우리 찾는 그럼 D는 뭐가 답이 돼야 됩니까? 4. 3번이 정답이 되면 된다. 6번 문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끝낼게요.